인터페이스는 이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. 보시면은 라벨이 네 개가 있습니다. 하나 둘 세 개.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라벨 밑에,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. 텍스트가 없는 라벨 하나.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. 그렇죠? 첫 번째 라벨은 요 녀석입니다. 요 녀석은 라벨 1. 그리고 텍스트는 registered phone numbers. 그렇죠? 두 번째 라벨은 요 녀석입니다. broadcast list죠. 요 녀석이고 라벨 명칭은 broadcast list 라벨. 그렇죠? 세 번째가 라벨 2이고 텍스트는 activity log. 그리고 네 번째는 log 라벨입니다. log 라벨은 아무런 글자 없이. 그리고 TinyDB와 텍스팅 같이 non-visible component를 가져다가 밑에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UI를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블록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